뉴스8 라이브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.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 씨의 고별식과 발인이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. 유족과 친구들이 참석해서 손 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. 서울 추모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전민영 기자, 자 지금 연결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? 네, 조금 전 장례미사가 끝나고 손 씨는 이곳 서울 추모공원으로 옮겨졌는데요. 화장을 마친 뒤 경기도 용인의 납골 땅에 안치될 예정입니다. 앞서 오전 8시 반 서울 성모병원에서 열린 고별식과 발인엔 유족과 친구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요. 고인의 영정 앞에서 추도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. 손 씨의 아버지는 너를 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짧은 기간 동안 고맙고 아쉽다고 말했습니다. 손 씨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특히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 휴대전화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. 친구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의혹을 없앨 만한 주요한 단서로 지목됐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. 또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반포 한강공원 방문 차량의 블랙박스와 공원 CCTV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. 손 씨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여론도 커지고 있는데요.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손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에는 3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 추모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